태어난다면. 아. 어. 못생겼지만 모델계산. 아, 지금이네, 지금이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를 잘생겨서 여자애. 아, 다시 태어나. 근데 왜 질문이 아니 왜 이래? 야. 이거는 뭐 A가 형이고. 왜 이거 야, A가 나라고. A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야, A. 야, 이게 현생이고 저게. 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유재석으로 살 거냐? 야. 그러니까 지금이냐? 야, 아니면 야. 이거냐? 이거는 뭔 소리라는 거야? 형, 생각해 봐. 형이 다시 태어났는데 또 이렇게 못생기게 산다고? 형, 너무 재미없잖아. 아, 이거. 제가 클럽 옛날 인기 없을 때 클럽에서 진짜 여자들이 싫어했었거든. 싫어한 건 아니지. 아, 클럽 찌질이. 나한테 관심이 없던 거지. 그 서름을 알거든. 그래, 나한테 관심이 없던 거지. 싫어한 건 아니지. 나 이렇게 뭐. 근데, 와, 근데 태어난다면, 현재 만약에 진짜, 만약에 B를 선택하려면, 그 정도는 보장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조인성, 모범 씨나 인성이나 이 정도 돼. 만약 광동원, 광동원. 어? A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여기 다 지금 광수 씨. 아니야, 너야 너. 아니, 너야 너. 그냥 너라고. 아니야. 다시 태어나면 유재석이냐 조인성이냐. 자, 자. 오케이. 저 쓸데없이가 안 털어도 돼. 자. 아, 비지.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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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그럼. 야, 비지. 한번 살아봐야지, 저렇게도. 야, 도검이랑 인성이랑 한번 살아봐야지. 살아, 살아봐야지. 살아봐야지. 당연하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죄송해요. 아, 본인의 인기 비결은? 지성미 품어줘. 아, 이건 뭐야. 야, 둘 다 아니야. 야, 이건 아닌데. 둘 다 아니라고. 야, 근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 나에게. 미중년이? 참. 미중년? 미중년 거슬리는데? 야, 단어 자체가 오그라든다. 미중년이야. 미중년. 이거 와. 어느 정도는 팩트를 기반해서 해야 돼. 팩트가 없잖아, 지금. 미라는 건 아름다울 미 아니에요? 팩트인 게 가끔 이런 댓글이 달려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주접 댓글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접 댓글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주접 댓글이 뭐야? 그걸 주접 댓글이라고 해요, 원래. 아, 단순화시켜서 나의 페이스냐 아니면 나의 바디냐.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거? 나의 페이스냐, 나의 바디냐. 바디냐. 하나, 둘, 셋. 페이스! 왜? 페이스! 미쳤어! 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와, 이거 진짜. 아, 아니, 뭐가 미쳤어? 아니, 팩트만 하고 그러는 거. 아니, 뭐가 미쳤어? 아, 야, 지 얼굴에 만족하고 있었어. 아니, 뭐가 와. 미쳤어? 이거 소름이다. 아, 왜, 소름이다, 왜? 소름이다, 진짜. 야, 세찬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의자를 찾고 있구나. 어, 나 의자 어디 있는지. 야, 본 패션이다, 본 패션. 야, 뭐야, 그거? 왜 그래? 와.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미쳤어! 진짜 이게. 아. 야, 세찬이가 어떻게 된 거야? 의자를 찾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아, 이건 무조건이지. 아, 이건 나 무조건. 야, 이거는 가릴 게 없어. 하나는 가릴 게 없어. 진짜. 야, 귀여워. 질문이. 이건 무슨 질문이야, 이게? 솔직히, 어? 재석이 형 얼굴 가리고 나오면 초등학생인 줄 알고 먼저. 아, 그러니까 어린인 줄 알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먼저 이렇게 막. 아, 진짜 야, 미친 거 아니야? 아, 내가 얘기하는데. 빨리 뛰면 안 보입니다. 미쳤구만. 어? 아, 정말. 네,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얼굴 가리 베이지. 나도 얼굴 가리 가리잖아. 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러고 나가면 너무 창피해. 그치. 아니 이게 좀 그렇잖아. 얼굴 가리는 몰라. 아, 이광수 씨요. 아, 저거. 아. 광수 또. 아, 광수 모르겠다. 아. 형 꺾지 마요, 진짜. 아, 형의 모습. 나 진짜. 나 형의 진짜로 형의 모습을 보여줘. 아, 정말. 있는 그대로 해라. 예. 네. 꺾지 마. 어? 김정국이 나를. 아니 형이 나를 거칠게 부석부석 왜 시켜줘? 아, 뭐야? 웃긴다. 아니 질문이 왜 이래? 아, 뭐야? 내가 아, 이걸 왜 고민해야 돼? 너무 웃긴다 질문이. 힘없는 질문이야. 야 어디까지? 이게 뭐 세수가 아니라 그냥 목욕이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공유장갑 껴도 돼?
나 씻을 수 있어. 나 지금 잠깐 상상했잖아. 잠시만요. 아이씨, 잠깐만. 싫어, 손대지 마. 잠깐만. 아, 싫어. 가이. 아, 어떻게 도시니까? 너무 싫어. 어, 나도 상상해서 본 거 같아. 둘 다 너무 싫다. 어. 아, 이거 어떻게 골라야 싫어. 돼? 야, 형 손이 얼마나. 아, 그래, B는 그래, 보람은 있잖아. 나 B는 약간 상상해봤는데. 그래. 약간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 맞아. 야, 잘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나 하얘질 수 있어. 잘하잖아. 없다고. 형, 나 나중에 진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더 싫은 거. 아. 오케이, 나 진짜 오케이, 결정했어. 하나, 둘, 셋. 이게 에이지, 다 싫은 에이지. 아, 너무 싫은 거 같아. 나를. 그래. 아유, 자식아. 하지 마. 아유, 자식아. 하지 마. 너무 싫어. 아유, 너무 싫어.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더 끔찍한 상황은? 술 마시면 술 게임 해주기, 유재석과 밤새 차 마시면. 야, 연애 코치 치 A가 낫지. A가 낫지, A가. 와, 진짜 힘들다. 와, 재밌어. 밤새 술 안 먹어봤죠? 야, 아니야, 나랑 노는 거 아, 재밌어. 둘 다 너무 힘들어. 아, 잠깐만. 알 것 같다. 형의 연애 코칭이 진짜 돈 많이 된 거 알지? 나랑 노는 거 재밌다니까. 근데 소민이랑은 제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 아, 재밌어. 둘 다 너무 힘들어. 괜찮았어? 형. 형, 형은 늘 너에게 연애 코칭 알지? 정신 차려. 어? 둘 다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밤을 새야 돼. 나랑 노는 거 재밌다니까. 나는 근데 차를 좀 바꿀 수 있다. 카모마일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차. 오 싫어 과차. 아, 차를 바꿀 차지 바꿀 뭐. 수는 있지. 자 하나 둘 셋. 이거 같아. 에이 B. 와 이거 진짜 형. 와 서운하다 진짜. 야 이게 좋다고? 왜? 더 끔찍한 상황이잖아. 야, 너 좋은 거잖아. 너 좋은 거지. 좋은 거 시간잖아. 그치 당연하지. 밤새 술 마시면. 야 연애 코칭 형 기가 막히게 하는데 너 진짜. 왜? 너 지금은 지금 만나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사실 안 하는 거야. 사실 지금 이거 둘 다 해봤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결과가 다 안 좋은 건 B였어요.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어. 야 너 어차피 안 될 거였어요. 그만하라고. 지효. 아 지효 누나. 아 재밌겠다.